안녕하세요. 저는 93년생 추윤정입니다.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? 그쵸. 안 그래도 또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악플 같은 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들도 있고 좋았던 것도 있고 다양했던 것 같아요. 들으셨던 말들에 대해서 같이 네. 읽어보는 게 좋아요. 되게 무서워요. 다음에 뭐가 나올지 글씨체가 그때는 뭐 그냥 잘 먹고 잘 자랐을 시기라서 귀엽다. 이 공연 할 때도 직장인이긴 했어요.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가할 거냐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오, 당연히 하겠다고. 너무 재밌었어요. 내가 이만큼 재미있게 한 적이 있었나? 그래서 이제 그만둔다고 하고 시작한 게 랩이니까 우선 회사 그만둔 거에 대해서 엄마는 굉장히 화가 나셨고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제 랩을 들려줬는데 가슴골에 돈을 쑤셔 박는다든지 사실 지금이랑 크게 별 다를 게 없어요. 좀 네이스티한 가사를 즐겨 썼던 것 같아요. 저는 릴케임, 니키미나즈, 투체인즈 이렇게 딱 너무 좋아했었어요. 되게 야한데 이게 재치 있을 수 있구나.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 머리를 탁 때릴 만큼. 근데 그냥 다 저를 안 믿고 그냥 너 그거 하는 거 이상하다, 후회할 거다, 약간 너 이거 안 될 거다, 그냥 너 왜 다니던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지. 많이 속상했죠. 진짜 많이 속상했는데 내가 힙합을 놓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해야겠다. 방송에 처음 나간 게 24살인 것 같아요. 24살 때 막 여성 래퍼가 많을 때가 아니었던지라 제안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했었죠. 네, 내가 바로 19금 래퍼. 잘 써주신 것 같아요. 뭐 근데 팩트예요. 야하게 썼어요. 가사를 야하게만 쓰려고 하는 게 참 별로임. 얘는 뭔가 그냥 어디서 본 거 척하는 것 같아. 그땐 좀 척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탈락자 SB입니다. 제가 뭐 방송 뭐 떨어지고 그 다음 방송 나가고 하는 것도 그 예전 방송에서 높게 올라가지 못한 거는 온전히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딜리버리가 한참 안 좋다 해가지고 그거 고치려고 작업실에 거의 1년 동안 박혀 살았던 적도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언프리티 3 했을 때는 2보다 좀 많이 올라갔었고 팬들도 많이 생기고 뿌듯했죠. 아쉽게 파이널 문턱을 넘지 못해 탈락하게 된 SB. 한 26? 좀 고민이 제일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. 방송 나고 나서 돈 못 벌었을 때 엄마 카드 쓰고 나는 진짜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사람들도 잘 안 봤었거든요.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었는데 안 될 거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스타일을 하면은 돈을 못 번다고 했어요. 이런 가사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너 방송물도 먹었으니까 더 유명해져야지 막 뭔가 사람들의 사랑받았으면 좋겠는 그런 이미지. 넌 러블리해져야 된다.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너는 그렇게 돼야 된다 해서 제 이름이 추윤정이니까 추블리로 불렀어요. 넌 추블리야. 나는 사실 완전 러블리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가? 내가 틀렸나? 왜냐면은 저 자신한테 되게 확신이 없었을 때고 갈대같이 되게 휘둘리던 시기라 좀 더 부드러운 거 만들어, 좀 더 막 사랑사랑한 거 만들어 해서 만들어진 게 이 노래예요. 네가 나를 싫어해도 나는 네가 좋아 그럼 어떡해. 그 뭐 예전에 애쉬비만의 퇴폐적이고 솔직했던 랩이 그리워요. 퇴폐적인 랩이 그립다고 하는 댓글에는 아, 사실 나도 그런데 이런 마음이었고 그리워
해 같은 랩 너무 좋아요 하는 것도 아 내가 이런 랩을 해야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가? 그냥 헷갈렸어요. 그냥 뭐가 맞는 거지? 갈팡질팡하던 시기이다 보니 작업물도 안 나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나왔죠. 저의 최고 암울기라고 하면 딱 그때인 것 같아요. 이 음악이 노래는 좋은데 돈은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정말 여러 관계자한테 들었어요. 근데도 제가 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회사 나오자마자 곡 바로 만들고 한 두 달 반 만에 냈던 것 같아요. 가사 엄청 야하다. 내 안에 유교 드래곤이 이 노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. 내 안에 다른 드래곤은 끌리고 있어. 대립하네요. 거의 뭐 나루토와 사스케급인데 원래 강한 유혹은 대립돼요. 사실 엄청나게 막 큰 관심은 아니었지만 이제 댓글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 좋아하네? 그때부터 재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때 음악이 많이 많이 나왔던 건 내가 여태 하지 못했던 것들 거의 방출? 예전에 못했으니까 나이는 점점 차고 있고 이때 해야지 언제 해. 이 거의 야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동을 안 봤어요. 제가 본 야동은 그렇지 않아요. 매우 순화한 거지. 랩을 잘하는데 다른 컨셉은 없는 걸까? 제가 좀 많이 휘둘렸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아예 각인. 나 이런 음악 하니까 너 들어라. 저는 너무 재밌어요. 근데 저의 부정적인 댓글은 뭐 예를 들면 싸 보인다. 뭐 얘 아직도 이런 음악 하냐. 그냥 그럴 거면 다 까라. 그냥 벗고 다녀라. 거의 이런 유라 뭐 싫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저도 이제 확신을 얻은 거죠. 이 누나 요새 폼 진짜 좋지 않음?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중. 맞아요. 컨셉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신곡 꾸준히 뽑아내는 거, 자기 캐릭터에 자부심 있는 모습이 대단. 꾸준히 응원하게 하는 팬들을 보람있게 해주는 가수. 이런 팬분들이 있어서 저도 음악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진짜로. 저도 만 나이 서른이라 하는데 그냥 93년생이라 하고 다니고요. 사람들이 하는 말에 저는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영향도 받았었지만 저는 딱 그 생각을 했어요.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내 음악이 매설적인 걸 어떡해.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계속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. 엄마가 그렇게 말하죠. 언제까지 할 거냐고. 근데 저는 막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. 다 알아서 해. 용돈 주잖아. 만족하시나요? 저는 만족합니다. 저는 딱 이렇게 음악 하려고 힙합을 시작했어요.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. 아직도 저는 제 자신이 부족한 거를 알아서 이루고자 계속 올라갈 겁니다.